셀게임 이후 몇 년 뒤 소노바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소노바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셀게임 때의 미스터 사탄의 사계극은 사탄시티라는 도시도 생겼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소노바는 이곳에 있는 오렌지스타 학교에 다닙니다. 그 시간 은행에 나타난 강도들, 소노반이 나서봅니다. 정체를 들키면 안되니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소노반. 일반인이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간단히 총알도 다 잡아내는 진짜 영웅. 그러게 소노반 덕분에 강도들을 잡아냅니다. 아레 다레가 였다노? 마사카 경찰じゃないわよね? 사, 見てなかったから. 자기가 강도를 잡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소녀. 목격자 등장, 금발의 전사의 오렌지스타 학교 배지를 차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네, 샤프너. 안타じゃないよね? 흰이로노 센시. 아쉽게도 샤프너는 클럽 전문 트레이너라 바쁩니다. 그때 소노반이 새롭게 전학 옵니다. 무려 수학, 과학, 물리, 역사, 국어, 외국어까지 모두 만점을 받은 소노반. 아니, 아빠가 소노공인데 어떻게 했냐? 갑자기 시작된 야구 경기. 홈런 될 공을 가볍게 뛰어 잡아냅니다. 눈에 안 띄게 살살 던진다는 게 이 정도. 다음은 소노반의 배팅 차례. 이그제 요케네도 신지마우소. 단련한 헬스 근육으로 파워투구를 날리는데 이마노와 넷볼って やつですよね?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었던 소노반. 그게 더 눈에 띈다고. 미스터 사탄의 딸인 비델은 소노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부르마를 찾아온 소노반. 고항, 가라다가 남았대이르소. 이그라 해와다카라 도이때모 근련화 시대오케. 그때 마주친 베지터. 정말 놀랍게도 베지터가 오바니의 이름을 불러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아기였던 트랭크스도 꼬마가 되었습니다. 부르마는 소노반에게 파워레인저가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타이밍 좋게 폭주족 발견. 와타시와 세계와 아이스루마노 그레이도 사이야만다! 고이츠 야빠리 엔다세! 마카니스가! 고고고고멘나사이! 요크 강가에따라 도대모 이 오나마에데시타! 그렇게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첫 활약 개시. 집으로 돌아온 소노반. 소노공과 똑 닮은 동생 소노천이 있었습니다. 소노천은 소노공이 셀과 싸우기 전 남긴 두 번째 아들. 심장병에 걸렸던 이때인가? 아니면 이때인가? 뭐가 되었든 대단한 부부. 한편 비델은 사탄의 딸로서 강함을 인정받아 히어로 아닌 히어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들 때문에 추락하는 버스.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구해줍니다. 대화! 살아봐 비델상!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어 또 의문을 가집니다. 한편 파워즈산에 살고 있는 오공가족은 서커스단에서 학대당하는 파워즈산 공룡을 TV로 발견합니다. 직접 데리고 와보려는 소노반, 순순히 넘겨줄 리가 없었고 그래서 납치를 합니다. 범죄자가 된 그레이트 사이언맨을 잡으러 온 비델. 화가 난 공룡의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비델을 지키기 위해 결국 공룡을 패는 사이언맨.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그사맨. 그렇게 공룡 가족들과 함께 파워즈산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학교를 등교하는데 기노와 아리가도? 예, 비델사마 무지대 요깟다. 뭐 각세나이와요?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소태와 손 고한쿠 안타다ったのね? 네! 흰이로노 선수도 안타난데쇼! 아, 아래와 違います! 비델은 상당히 강한 소노반 보고 1개월 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술대회의 전 챔피언, 소노공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비델.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비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술대회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정체를 들키면 안되니 헬멧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러 온 소노반.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노난토카테 대회 기사마가 되는 나라 오레모 데루. 소노반이 평화에 쉬는 동안 수련만 한 베지터는 무술대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오레모 데루소! 고항! 점쟁이 바바 알마마에게 부탁하면 하루 정도는 이승에 갈 수 있다는 소노공. 타노시미니 시테이르소 카카로츠도 아쿠고 시도케 오레와 즈이븐 우데오 아게타. 오레모 다 베지타 자나 텐카이치 부도카이데 아오제. 그렇게 소노반은 전사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러 다닙니다. 크리링은 사실 대머리가 아니었던 것도. 스조시로 크리링! 아타시모 데루! 우승 상금을 들으니 눈 돌아가는 18호. 크리링은 18호와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습니다. 피콜로에게도 소식을 전합니다. 소노공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좋아하는 불쌍한 치치. 오공의 훈련을 보러 온 대개왕님. 사실 소노공은 센한테 죽은 이후 저승제일 무술대회의 북쪽개왕 대표로 참가했었고 거기서 강자 파이칸과 싸워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다시 지구에선 돌멩이를 던져보라는 소노반. 생각보다 힘이 센 소노천. 셀전 최강 소노반은 거리를 더 두자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감을 되찾아가는 소노반. 僕も 니짱 みたいになってもいい? その 슈퍼 사이야진 って やつになりたいんだよ.
なってもいいけど、そいつはごてんにはまだちょっと無理かな。그어려운걸손오천이해냅니다그렇게대련으로수련을바꾸는데소라도문한테들어이들어이초사이언이되어도하늘은못나는오천손오만은나는법을가르쳐주기로합니다그때하늘나는법을배우러온비델길을설명해주지만이해못하는비델을위해손오천이길하는걸보여줍니다그아빠의그딸이라고속임수아니냐는비델그렇게조금씩발전해나가는손오천과비델비델산노가미노게다게도もっと短くした方がいいと思うよ。ショートヘアの方がごはんくんの好み?비델의설레임을깨버릴손오반의대답은무술대회에서머리가길면불리하다는것이었습니다한편트랭크스도오천과의대회참석을위해수련을합니다やっぱりこのままじゃつらいや。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ろうと。伝説の戦士と言われたスーパーサイヤ人にこうもあっさりと。손오천도조사연이될수있다는얘기에충격먹은베지터마르데스파사이야진노바겐세일다나그렇게천하제일무술대회당일이되었습니다손오공이나타납니다고군사待っていたぞ오라모아이타갔다그렇게둘째와처음만나게되는손오공15살미만인오천과트랭크스는소년부로참가하게됩니다세르를倒したのはミスターサタンじゃなくて君たちなんだろ?私には分かっていたよ。アナウンサーは오랜만에출전한손오공일행을반겨줍니다。무술대회참가자수는총194명입니다。예선통과를하기위해펀치머신을쳐야합니다。ミスターサタン의펀치점수는137점。18호의점수는간단히774점。すいません。故障したようです。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다시힘조절해도203점。크리링192점。손오공186점。피콜로210점やっぱり完全に壊れているようだね성격보여주는베지터나와요何者なのかしらあの連中오반의말에쇼컷이된비델은손오공일행들을궁금해하지만손오반의아빠였습니다あんたお父さんは死んだって응そうだよだから頭の上に輪っかがあっただろ그렇게시작된소년부무술대회간단히트랭크스승리그렇게모두를간단히쓰러뜨리고결승에서만난오천크스당연하지만웬만한성인들보다잘싸웁니다소년부우승자와가볍게시합해야하는미스터사탄은이상황이상당히당황스럽습니다트랭크스한테잡혀버린손오천초사이언을사용하여탈출합니다하지만이들은이싸움에서초사이언이되지않기로약속했었습니다무지성으로돌진하는손오천손오천의두뇌플레이에결국트랭크스도초사이언이됩니다결국손오천의장외패 おい残念だったな。どうやら俺の息子の方が血統が良かったらしい。그렇게소년부우승자트랭크스와미스터사탄이대결합니다못이길것같으니머리를굴려보는사탄強いな僕お兄ちゃんの負けだよ일부러져준척으로위기모면한편손오공앞에나타난의문의보라돌이다이どれほど強いのかを知りたいのです손오공에대해뭔가를아는것같은보라돌이地球のものじゃないな한편성인부에참가하고싶은오천크스는마이티마스크의옷을빼서변장합니다드디어제비뽑기로시작된본선시작가볍게크리링이승리다음경기는피콜로와보라돌이의경기자기가누구인지곧알게될거라며바로앞에있는데도피콜로에게귓말을날리는보라돌이피콜로는결국위압감에기권합니다아타마사카다이카이오사마다네지가이마스보라돌이의정체는개왕신이었습니다개왕신은개왕님보다위에있는대개왕님그위의개왕들의신입니다그렇게비델과스포포비치의다음경기가시작됩니다스포포비치의목을돌려버린비델하지만스스로끼어맞춥니다비델을가지고노는스포포비치비매너플레이에열받은손오반다행히동료인야무가말려서그만둡니다비델은선두를먹고회복합니다그렇게손오반과키피토의시합이시작됩니다スーパーサイヤ人とやらになるのだ。もしもの場合、本当に私たちの助けとなるか試してみたい。개왕신은손오반을잠시이용하고싶다며앞으로무슨일이일어나도나서지말라고합니다개왕신의정체를알게된전사들결국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손오반고한가긴이로센시였다는데그때난입하는야무와스포포비치개왕신은손오반을못움직이게맞고그덕에이상한도구에찔려버립니다알고보니이들은에너지를흡수해가는것이었습니다임무완료후사라지는이들これから
あの二人に気づかれないようこっそり後をつけます。もしよろしければ私と一緒にあなたたちも来てください。손오국은따라가겠다고하지만자기와의대결이잡혀있는데가겠다고해서짜증난베지터결국다개왕신을따라갑니다손오반을회복시켜주는키비토손오반과비델도합류합니다비델은시고쇼전이났듯이맞더라고개왕신은마도사비비디에대해설명해줍니다비비디가마인부라는괴물을만들어냈다고합니다마인부의힘이감당이안됐던비비디는마인부를구순안으로가둔것이었고다시부활시키려면엄청난에너지가필요했던것이었습니다마도사비비디는당시에죽였지만아들인바비디가남아지구에와있었던것그렇기에오반의에너지를빼서마인부의부활용으로쓰려는것입니다やっぱり帰った方がいいよこれから先に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でもやっぱり金色の戦士はゴハン君だったのね多分セルを倒したのも私のパパじゃないわあなたたちね여자친구를챙기는소도반과진실을알아버린비델그렇게스포포비치와야무를쫓아온전사들마도사바비디가등장합니다막의왕데브라까지부하로만들었습니다바비디는욕망이나악한마음을가진사람의마음에파고들어자기의뜻대로조종할수있었습니다だけどピッコロはまずいんじゃねえか魔族出身だしそれは昔のことだ열심히일하고온부하들을죽여버리는바비디숨어있었던걸알고있었던데브라순식간에키비토를죽여버립니다난데없이침을뱉어버리는데침을맞은크리린과피콜로가돌이되어버립니다그렇게우주선안으로유인하는데브라자二人が元に戻れる方法があるってこったなあのダブラが知らない限りはなんだあるんじゃねえか簡単な方法が그렇게적의뜻대로우주선에들어갑니다그때나타난푸이푸이마인드를쓰러뜨려밑으로가야만바비디를만날수있다고말해줍니다순서를정하는전사들아이아나타히토리데타타가우키나노데스카도젠다안나야츠오레히토리데쥬분다간단히푸이푸이를제압하는베지터바비디는푸이푸이의특기장소중력이무거운곳으로장소를바꿔줍니다하지만베지터의주훈련은중력수련간단히푸이푸이를죽여버립니다고노분다도마진부というやつも大したことはないんじゃないのかあのダブラって野郎みたいになダブラが大したことは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ですかあのダブラってのあんたたちが恐れていたほどの野郎じゃなさそうだと言っているんだ本当ですか悟空さん7年前にセルってやつがいたんだけどあいつぐらいの強さかな多分信じられないスーパーサイヤ人というのはそれほどまで強いのだろうか그렇게제2ステージ孫悟空과약콩의대결이시작됩니다바비디는이번에도약콩이유리하게어두운장소로바꿔줍니다보이지않아도잘싸우는손오공볼방법도있다며변신합니다손오공의에너지에놀라는바비디그때빛을흡수하는약콩손오공은과식으로약콩이죽게만들어버립니다한편천하제일무술대회는빠진선수들때문에배틀로얄이진행되는데18호와5천크스의대결이시작됩니다결국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마이티마스크정체를들킨오찬크스는실격이되고18호는사탄과두배의동거래를하며사탄의챔피언자리를지켜줍니다트랭크스와오천은비델을마주쳐얘기를듣게되고아빠들을쫓아갑니다한편우주선에선데브라가선수로등장합니다그렇게시작된오반과데브라의싸움초사이언이된손오반셀전시절실력보여주는손오반하지만만만치않은마계의왕왕년에침좀뱉어본데브라의공격을잘대처해냅니다俺はこんなことさっさと終わらせて早く貴様とケリをつけたいんだ베지터의행동을보고데브라는돌아갑니다데브라는베지터를바비디의힘으로자신들의전사로만들생각이었습니다베지터에겐욕망이있었기때문결국베지터는마인이되어버립니다천하제일무술대회로장소를바꾼바비디そうそうそう베지터そいつらからエネルギーを奪うんだよ。思いっきり戦いな。殺してもいいからね。うるさい！俺の目的はカカロットだけだ。他の奴らなどどうだっていい。바비디의말을처음으로거역하는베지터그렇게시작된베지터의선제공격피하는바람에관객들이죽어버립니다베지터의모습에충격받은부르마この俺と勝負しろ。これ以上死体の山を増やしたくなかったらな。ベジータ。おめえまさか、まさか、わざとバビディの術にかかったんじゃ。
역시 제트때의 손오공은 똑똑합니다. 반응이 없는 손오공 때문에 한 번 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싸우기로 마음먹은 손오공. 둘이 싸우면 그 에너지로 마인부우가 부활하기 때문에 말려보는 개왕신. 아비디! 나를 못 놔주니 내 말씀이 가로! 자신을 쓰러뜨리고 가라는 개왕신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손오공. 결국 말리는 걸 포기한 개왕신. 개왕신은 결국 우주선에 들어가 바비디와 데브라와 싸우기로 합니다. 베지타 야메사세른다요 자마모노와 코로세. 오레와 코코리타가 기사이야진노 오지다! 기사마노 기다리난간이 나뜻다 말가! 끝끝내 바비디의 명령을 불복합니다. 토사이언2로 변신하는 손오공. 베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작된 둘의 대결. 내 무릎이 다 아프네. 베지터는 이제껏 당했던 굴욕들을 갚아줍니다. 새로운 굴욕이 더 쌓일 것 같네요. 한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 손오반과 개왕신은 마인부우가 봉인된 구슬을 발견합니다. 분노할 준비를 하는 손오반. 그 사이 손오공과 베지터가 싸우는 에너지 때문에 금방 풀게이지가 돼버린 마인부우의 구슬. 신지란? 오라 너여대 소토 수교했다 つもりだがな 全くの 고각なんてよ 오메와 오라 이전이 수교했단다나 違う! 確かに 貴様以上の 特訓はしたと思うが 貴様は俺の さらに上を行く天才だ! いつまで経っても その差は変わらなかった! 손오공과의 격차를 느꼈던 베지터는 바비디의 마인이 되면 원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바비디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俺は 昔の俺に 戻りたかったんだ! 気に入らなかった! 한편 마인부우가 부활할 것 같자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손오반. 구슬이 열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슬에서 나온 연기들이 모여 마인부우가 나타납니다. 바보라며 깔보는 데브라를 혼쭐내주는 마인부우. 마인부우의 등장에 싸움을 멈추는 이들. 마인부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손오공. 베지터는 싸움을 포기하고 싸우러 가게 선두로 달라고 합니다. 한편 결국 도망가는 손오반과 개왕신. 순식간에 따라잡은 마인부우 손오반을 한방 컷냅니다. 개왕신마저 쓰러뜨려버리고 장난감 마냥 갖고 놀아버립니다. 오반이 다시 나서보지만 저 멀리 날아가버립니다. 한편 드디어 바비디의 우주선 쪽으로 도착한 오천과 트랭크스. 돌이된 피콜로를 부셔버립니다. 바비디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자 마인부우를 공격하는 충신 데브라. 마인부우는 데브라를 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대로 쿠키 먹방까지. 데브라가 죽자 원래대로 돌아온 크리링. 재생이 가능한 피콜로도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인부우의 강함에 절망하는 이들. 그때 등장하는 베지터. 소노 부사이크나 마누케즈라가 마진부우가 기사마 오크모 고항오 크로시아가타나. 그렇게 선두를 먹고 회복한 베지터와 마인부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차별 공격을 가해보지만 멀쩡히 회복하는 마인부우. 배가 뚫려도 간단히 회복해버립니다. 베지터를 묶어놓고 본실력을 발휘하는 마인부우. 상황을 지켜보던 트랭크스가 도와줍니다. 똑똑한 피콜로는 바비디부터 죽여버립니다. 겐키데나 트랭크스. 트랭크스와 오천이 싸움에 말리게 하고 싶지 않은 베지터. 다논다조 피콜로 기사마 死ぬ気だな. 一つだけ教えてくれ. 俺が死んだら あの世とやらでまたカカロットに会えるか. こんな時に慰めを言っても何にもならんから はっきり言おう. それは無理だ. お前は罪もない人々を殺しすぎた. 死ねば肉体は無となり 魂も悟空とは違う世界に運ばれる. そうか. 残念だ. 그렇게 애들을 챙겨 도망가는 피콜로. 사라바다, 불마, 트랭크스, 소시테, 카카로토. 베지터는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베지터. 피콜로가 확인해보러 가지만 마인부우는 살아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도망가는 피콜로. 바비디는 아직 살아있었고 부우는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피콜로와 크리링은 애들을 데리고 신전으로 옵니다. 그때 기절했던 손오공도 신전으로 옵니다. 悪いがどうやっても勝てね. 베지타가 고한의 どっちかでも 生きていたら まだなんとかなったかもしんねえが. いや大人数でかかってもおそらく無理だったろう. 마진부우はそういうレベルじゃなかった. いやそうじゃなくてフュージョンを使うんだ. フュージョン?
융合ですね. 손오공은 저승에서 만난 메타멀 성인한테서 배운 퓨전을 설명해 줍니다. 둘의 힘이나 몸집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합체 기술입니다. 합체하면 혼자였을 때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합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승에 가도 육체가 없을 베지터와 육체가 있을 오반과 합체해도 손오공 때문에 더 이상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수 없습니다. 고텐도 트랑크스, 힘도 크기도 ほとんど そっくり. 되기ないのか 퓨전. 그 시간 부르마 일행들은 베지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드래곤볼로 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원을 빌어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직 마인부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아껴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악인들을 제외한 오늘 죽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아난 천하제일 무술대회 희생자들과 키비토. 한 가지 소원만 이루고 신룡을 보내버립니다. 4개월 후에 다시 드래곤볼 사용 가능. 손오공은 가족 친구들을 신전으로 대피시킵니다. 한편 살아난 키비토는 개왕신을 찾아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다행히 죽은 줄 알았던 손오반도 살아있었고 손오반을 개왕신계로 데려갑니다. 제드소드는 개왕신들마저 다루기 힘든 전설의 검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장까지 선물받은 손오반은 제트소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귓말을 날리는 바비디. 바비디는 피콜로, 트랭크스, 손오촌을 긴급수배 때려버립니다. 이 세 명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을 죽인다며 협박합니다. 이승에 하루밖에 있을 수 없는 손오공 대신 퓨전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피콜로. 그때 동안 인간들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베지터와 손오반의 사망 소식을 들은 꼬마들. 물론 손오반은 살아있습니다. 다리토모! 이츠마도 메소 갈생자네! 오메에다티가 마진부오 타오쓴다고! 그렇게 결의에 찬 꼬마들. 개왕신계에서는 손오반이 제트소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트소드를 뽑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바이스르나 오마이니와 느켄. 하계의 인간이라 무시하는 키비토. 제트소드 뽑기에 실패하는 오반. 결국 초사이언 상태로 도전하고 건뽑기에 성공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제트소드. 뻘쭘해진 키비토였습니다. 신전에서는 드디어 퓨전 수업 시작. 퓨전에 성공해도 30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돌아온 순간부터 한동안은 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만 가득 차 보이는 금쪽이들. 오지사! 아빠야 고항상가 고로사레다토키 나니시테탄다? 타타카나이데 니게다리 가크레다리 시테리요나히토니 와가오 제테모란다데 쓰요코 나리코나이요! 손오공의 강함을 본 적이 없는 젠민이들의 반란. 오메에타치가 혼기데 베지이타야 고항노 카타키우치 시텐나라 코노 호호시카 낸다가나. 손오공의 어른스러운 대처. 그때 또다시 마을을 파괴하며 전체 확성기를 날리는 바비디. 고에루카! 도랑크스다! 고텐다! 오야오야! 야또 혼인から 연락이 왔습니다요. 이마와 마다 무리다けど 시카유치니 절대 테메로 붙고로스테야루! 바비디 때문이라도 의욕이 불타는 꼬마들. 지구인의 제보로 트랭크스의 집주소가 털려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캡슐 컴퍼레이션엔 트랭크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아있는 상황. 드래곤볼로 되살리면 된다고 하지만 마을이 파괴되면 드래곤볼을 찾을 드래곤레이더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드래곤레이더를 가지러 가는 트랭크스. 손오공은 트랭크스가 갔다 올 동안 마인부우를 잡아둡니다. 마사카! 아노 오지사! 파파도 오나지 크라이노 파워다! 스케! 드디어 손오공의 실력을 알아보는 트랭크스. 야, 슈퍼 사이야진을 超えた 슈퍼 사이야진을 もう一つ 超えてみっか! 손오공의 기에 멍때린 트랭크스.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손오공은 초사이언 1타 강의를 해줍니다. 초사이언 1, 초사이언 2, 그리고 그 위를 넘어선 초사이언 3를 보여줍니다. 손오공의 변신에 지구도 흔들리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천진방과 차우주도 느낍니다. 그렇게 초사이언 3가 된 손오공. 코노키와 마사카 지구니이루 토산. 소우데스요. 손고쿠산데스. 모노스고이 에너지이데스가. 개왕신계까지 전해지는 손오공의 파워.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마인부우의 대결. 유일하게 마인부우와 비빌 수 있는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드래곤레이더를 찾은 트랭크스. 시간 벌기를 마친 손오공도 돌아갑니다. 손오공의 조언을 들은 마인부우는 바비디를 죽여버립니다. 오메라 기아요이레테얀네토 온토니 지구와 오시메다조 이나! 하이! 센세! 초사이언3의 위험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험도 잠시, 꽤나 우스꽝스러운 퓨전의 자세. 정말
こいつをベジータと二人でやってみたかったと言っていたが、多分ベジータが生きていても一緒にやってくれなかったと思う。孙悟空은마지막팬서비스로초사연3를보여주고저승으로돌아갈준비를합니다그렇게저승으로돌아가는손오공한편자유가된마인부우는집을지어서살아버립니다오반의길을발견한손오공은손오반과재회하게됩니다제트소드의성능을시험해보고싶은손오공개왕씨는이왕해볼거우주에서제일단단한금속으로테스트하자고합니다하지만부러져버리는데검이부러지자나타난한할아버지바로15대이전의개왕신이었습니다15대이전개왕신은과거나쁜악당으로부터제트소드의봉인당에있었던것이었습니다아샤요저노력인데요넌나타진가라디마요각사레타치카라오사라니돈또돈또限界以上に引き出すことができるんだね、コリンが。なんだよ、割とよく聞く能力じゃねえか。개왕씨는그렇게검을뽑아준손오반에게한계이상능력을뽑아주려합니다무려의식만5시간파업에20시간이나걸리는중요한작업한편지구에선드디어퓨전을완성시킵니다트랭천등장そうか悟空のやつ目には目をデブには대부をということなのか더골때리는야무치잠시후재도전을해보는데마른트랭천등장드디어제대로된오천크스등장바로마인부를죽이고겠다는건방진오천크스는개털리고돌아옵니다그뒤를이어최강의격투가미스터사탄이사람들의성원에못이겨마인부를쓰러뜨리러옵니다가볍게선물로환심사기맹독초콜릿과폭탄오락기를사용해봤지만오히려좋아하는마인부마인부는자기를보고도망치지않는다며강아지를한마리주워오는데치료를시켜줘도도망가지않는강아지그때세상이혼란스러운틈을타살인을저지르는헌터들이나타납니다감히마인부우의강아지를쏴버린헌터들제대로열받은마인부우그때미스터사탄이나서봅니다다행히강아지를치료하는데성공하지만헌터는사탄을쏘고도망갑니다사탄은살려내지만분노가조절이안되는부우부우의연기에서또다른마인부우가나타납니다짜증나게했던헌터를가볍게처리그렇게시작된두명의부우의싸움하지만마른부우가훨씬강합니다초콜릿으로만들려고하지만대받아치는마른부우그렇게초콜릿이된뚱부우를먹고새로운마인부우가탄생합니다미스터사탄을죽이지않고떠납니다그렇게날라온곳은바로신전俺と戦うやつ出せ戦うと約束したぞ早くやって殺したい오천크스를찾아온마인부우시간을조금이라도벌기위해지구인들부터죽이고오라는피콜로그렇게간단히지구인들을몰살해버립니다待て!あの子はミスターサタンの子供だ!ミスターサタンの子供が待ってほしいと言っているのだ!결국마인부우는한시간을기다려주기로합니다한편개왕신계에서는여유부리는15대이전개왕신때문에짜증이난손오반사기꾼인줄알았더니진짜였던개왕신의능력さっさと座れや余計なことをしておるとその分時間がなくなるぞすいませんでした지구에선손오반의복수를하는치치치치를달걀로만들어버립니다그렇게오천크스는정신과시간의방에서수련을시작합니다30분도안됐는데못기다리겠다는 ADHD 마인부우결국정신과시간의방으로데려옵니다퓨전하기전에선빵을쳐버리는데오래からすっごいことをしそうだっただろ待つの分かった?いい?ヒューちゃん!하!그렇게시작된오천크스와마인부우의2차전타격1도없는마인부우지금까지는장난이었다는오천크스하지만아직도상대는안됩니다그때슈퍼고스트자폭어택을사용합니다효과는상당했습니다금쪽이와바보의싸움이라니웅장합니다하지만마인부우의생명력은대단했고그렇게당해버리는오천크스皆さん長らく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ついにお見せしましょうとっておきの技오천크스가질것같자입구를파괴해정신과시간의방에가두려는피콜로피콜상なんで黙ってそんなことするのとっておきのすごい技があったのにあ、なんだとお前もう限界だっていうようなこと言ってたじゃないかあれは軽いジョークでさ可愛い嘘ってやつだよ환장하는금쪽이군것질못하게된빡침에울부짖었더니차원의문같은게생겨버립니다그렇게탈출해버린마인부우마인부우는나오자마자동료들을초콜릿으로만들어버립니다
오창크스는 드디어 비장의 기술을 쓰기로 결심하는데 비장의 기술은 바로 초사이언 3였습니다. 그렇게 둘도 탈출을 성공합니다. 그래도 뭐 오라가 난네모 가깝대 야또 되기다 슈퍼 사이야진 3니 뭐 아싸리 났대 야가르소. 그 시작된 오창크스와 마인부우의 3차전. 상상 이상으로 강한 초사이언 3의 오창크스 마인부우로 배구해버리는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그때 시간이 다 돼 변신이 풀려버린 오창크스. 막았다리 빈칭이 났대 가라 있다 호응아 노라마찍구자로우가. 5분 전에 파워업이 이미 끝나있었던 손오반 간발해 마인부우 붙도바시트코이 하이. 그렇게 손오공 부자는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지구로 가는 손오반, 아버지의 복장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요구다! 시가미요 닌자다! 닌자! 그렇게 도착한 손오반. 오이, 마사카 올해도 타타카우 쓰모리가? 지가 기사마오 코로스 쓰모리다. 간단히 기선 제압 후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하는 손오반. 마인부우를 압도합니다. 어찌다, 으스노로. 열받은 마인부우는 반격해보지만 1도 상대가 되지 않았고 환기까지 시켜주는 손오반. 마인부우는 자폭하는 척 도망가버립니다. 그렇게 전사들은 덴데를 찾아 나서는데 천진반 차오즈 빼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구인 미스터 사탄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도망친 덴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난 마인부우. 오이 지미타치 덴데고이 오레와 오마이타치도 다다가이타이. 뜬금없이 오천크스를 불러냅니다. 결국 퓨전을 해주는 오창크스. 마인부우의 작전은 오창크스와 피콜로를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카나 고한군 무지 작전 성공다요 스바라시이다로. 말도 꽤나 잘해지게 된 마인부우. 그렇게 최강자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손오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와간 광살포와 슈퍼고스트 자포거택에 당해버립니다. 상황을 보고 안되겠다 싶은 15대 이전 개왕씨는 손오공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인부우가 살아있으면 어차피 전 우주가 파괴되기 때문에. 한편 저승에선 염라대왕과 점쟁이 알몸이 준비한 수단 우주를 살리기 위해 베지터를 2승으로 싸우러 가게 해줍니다. 악인의 오레니 타노무토와나 다가 아이테가 마진부우자 소노 카스카나 기타이니 고타에라레르토와 오모엔가나. 그렇게 손오공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죽어버린 15대 이전의 개왕신. 하지만 죽었는데 바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포타라라는 귀걸이를 넘겨줍니다. 뭐 갖다 호고 한놈 이미미미니 つけさせるんじ. 다다 소레だけで お前たち 2人は 合体できる 퓨전 みたいにんだ. 테스트해본 개왕신과 키비토가 한몸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파워업을 한 키비토신. 포탈 합체의 단점은 한번 합체하면 영원히 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5대 이전의 개왕신도 마법살망구와 강제 합체되었던 것. 그래서 신기한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구에선 덴데의 치료 능력에 덴데를 죽이려는 마인부우. 그때 누군가 구해줍니다. 의외로 도움 많이 주는 남자 천진반이 나타납니다. 되살아난 손오공도 나타납니다. 오반에게 귀걸이를 주지만 못 받아내는 손오반. 초사이언 3로 시간을 끌어보는 손오공. 다행히 흡수한 오천크스의 30분의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손오반이 귀걸이를 찾아내지만 사이어인들은 여유 부리는 게 종특인가 봅니다. 결국 동료들 중 최강인 손오반마저 흡수당해버립니다. 위기의 손오공은 덴데와의 합체도, 미스터 사탄과의 합체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만 그때 익숙한 길을 느낀 손오공. 베지터와 재회하게 됩니다. 손오공은 포탈 합체를 제안해보지만 베지터의 완강함에 결국 싸우기 시작합니다. 俺と戦った時さらに上の力があるのを隠していた。俺はあの世で見ていたんだ。何がスーパーサイヤ人3だ。ふざけやがって。ベジータ、みんなブーに食われちまったんだぞ。クリリンも父もブルマボだ。合体すれば本当にブーに勝てるのか。それは分かんねえ。ただ飛んでもねえ強さになることだけは確かだ。ゼルク、ベジータ、言っとくが この合体は一度やったらもう二度と二人は元に戻れねえ。いいな。こんなギリギリで言いやがって。 그렇게 합체하게 되는 손오공과 베지터. 팔만 휘둘렀는데도 상처가 난 마인부우. 카카로트와 베지타가 합체해 베지터한테 도구가나. 역대급 강한 마인부우를 가지고 노는 베지트. 아시카니 키사마와 強くなった. 나가 소레데모 코노 와타시오 코에타토와 이잉.
내가 슈퍼 베지터다. 빅뱅 어택으로 가볍게 기선제압. 굴욕이란 굴욕은 다 줍니다. 베지트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마인드. 듬직해져 버립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는 베지트. 다시 나오는 마인드. 얼라들의 기술도 써보지만 간단한 파이법. 커피 사탕으로도 만들어보지만 세계 최강의 커피 사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원래대로 되돌려놓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흡수를 해버리는 마인부. 하지만 이 모든 건 베지트의 작전이었습니다. 방어막을 사용하여 무사히 몸속으로 들어온 베지트. 베리어를 푸니까 다시 둘로 돌아옵니다. 귀걸이를 부셔버리는 베지터. 대체 사이어인의 자존심이 뭔데. 그렇게 부우에게 먹힌 동료들을 발견합니다. 동료들을 떼주기 시작하니 원래의 마인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뚱땡이 부우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몸속에 나타난 마인부. 부우가 약해져도 상대가 안되는 오공지터는 뚱땡이 부우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결국 뚱땡이 부우를 몸에서 떼어냅니다. 동료들을 데리고 부우의 몸에서 탈출 성공. 마인부우는 괴로워하더니 꼬마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인부우는 마도사 BBD가 만든 최초의 마인부우의 모습이며 남쪽 개왕신과 싸우다 흡수한 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으며 다음으로 흡수된 게 온화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졌던 대개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개왕신까지 흡수해서 뚱뚱한 부우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마인부우는 거대한 기탄을 쏩니다. 동료들을 챙기고 순간이동하려는데 눈에 띈 덴데와 미스터 사탄. 결국 소노반, 오천크스, 피콜로를 냅두고 키비토 신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구는 순식간에 박살나버립니다. 호이! 카카로토! 기사만 난데 토랑크스 타치오리 사기니 곤나 야스라토 이누난카오 타스케야갔다! 고멘나사. 우주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마인부. 키비토 신의 순간이동을 보고 배운 마인부우는 저승으로 옵니다. 순식간에 저승의 강자 파이칸과 올리브를 쓰러뜨리고 크리린까지 공격합니다. 길을 방출해 마인부우를 개왕신계로 유인하는 오공지터. 바로 개왕신계로 찾아옵니다. 대피하는 개왕신들과 덴데.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오공지터. 그렇게 시작된 마인부우와 손오공의 대결. 결국 초사이언3로 변신합니다. 무시무시한 둘의 대결. 우주 최강자들의 대결을 개왕신들, 대개왕계의 강자들, 지옥에서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케자이! 야라미자이! 비! 소레니시데모 오도로기라. 와다시요리 하루가니 스고이 타타카이 유스리아스가 이루나겠지. 에네르기파까지 써보지만 계속해서 부활하는 마인부. 무차별 부우들의 공격에 힘이 다한 손오고. 2차전으로 베지터가 나서봅니다. 베지터가 질 것 같자 다시 선수 교체. 아타마니 크르세! 아이가 다이스키데 야사시 사이야진 난테요! 간바레 카카로토! 오마이가 넘버원다! 계속되는 둘의 싸움. 베지터는 자기가 시간을 끌어줄 테니 초사이언3의 풀파워를 모아 끝내버리라고 합니다. 1분간 오레가 난토카 야츠오 쿠이토메루 기사마와 사사토 키오타메로. 1분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베지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베지터. 1분이 지났는데도 손오공의 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때 나서는 미스터 사탄. 개왕신들은 미스터 사탄을 데려가는 걸 까먹었고 이 상황이 꿈인 줄 아는 사탄은 까불어봅니다. 역시 일반인 최강답게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때 뚱땡이 부우를 뱉어내는 마인부. 뚱땡이 부우의 기억이 없으니 사탄 조직이 가능. 그렇게 마인부 미러전이 시작됩니다. 기를 모으던 손오공은 오히려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비데 슈퍼 사이야진 3인 날토 야타라 기오 그치마우라시. 살아있는 몸으로 초사이언 3가 되니 기가 부족한 손오공이었습니다. 자 이마스그 후카츠시타 나멕스에니테 드라곤볼을 가키아츠메테 고이. 베지터는 구슬로 상황을 보고 있을 개왕신과 덴데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행히 드래곤볼을 모아놓았던 나메크 성인들. 베지터가 생각한 소원은 두 개. 지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과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술대회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두 개였습니다. 하지만 포룬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소원당 한 명. 이런 일을 대비한 추장로는 포룬가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포룬가를 불러내고 첫 번째 소원으로 지구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베지터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요카타나오메! 고카군자 네토 말했댔소! 하지메르소! 요이시로! 요이때 난노? 겐키다마노 요이다! 베지터가 생각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원기옥이었습니다. 마자번도만 아는 그 고통. 지구인들에게 귓말을 날리고 싶다는 베지터. 북쪽 개왕님이 도와줍니다. 키코에루카! 세카이노 닌겐도모! 와카트이루토 오모우가
お前たちのほとんどは魔人ブーに殺された。だがある不思議な力で生き返らせてもらったんだ。だがこいつは決して夢なんかじゃないぞ。今あるところでお前たちに代わって魔人ブーと戦っている戦士がいる。だが正直言って情勢はかなり悪いと言える。そこでお前たちの力を借りたい。手を空に向けてあげろ。お前たちの力を集めてブーを倒すんだ。그렇게원기옥을준비하는손오공하지만베지터의쌀가지없는말투에동료들만힘을줍니다겨우요만큼모인원기옥그사이계속되고있는부우들의미러전이번엔손오공의목소리를아는과거의친구들만힘을나눠줍니다그사이뚱땡이부우를이기고베지터를조지는마인부우いい加減にしろ。さっさと協力しないか。このミスターサタン様の頼みも危険だというのか。ミスターサタンに싸우고있다는얘기에그제서야손을들어주는지구인들 負けた。お前には負けたぞ。ミスターサタン。드디어완성된슈퍼원기옥베지터를챙겨서도망가주는미스터사탄やるじゃねえか、サタン！おめえは本当に世界の救世主かもな！그렇게원기옥을쏘는손오공하지만힘으로버텨내는마인부댄데3つ目の願いだ그렇게세번째소원으로손오공의체력을회복시킵니다今度はいい奴に生まれ変われよ大地に勝負して待ってっからな그렇게마인부를죽여버립니다하지만아직남아있는뚱땡이부우베지터는부우를죽이려고하지만근데부우를나오시てやってくれ적이란적은다살려주려는손오공この부우もミスターサタンもよくやってくれたさこの二人がいなきゃ俺たちみんなやられたぜ그렇게지구로돌아온손오공이래뚱땡이부우도함께ずいぶん留守にしちまってすまなかったなみんな俺は大海王様の命もらって生きてたんだそれじゃまた一緒に暮らせるだかご飯と御殿と家族4人であ早くパオズ山に帰って父の手料理が食いてえぞ그리고반년후손오공은드래곤볼을모아사람들의기억속에서마인부우를지웁니다뚱땡이부우가미스터부우로살아갈수있게이후그레이트사이언맨1 2호로활동하는오방과비델목욕하다말고꼬마들한테늠름한모습보여주는손오공으짜그로부터10년뒤청년이된트랭크스손오바는비델과결혼하여본인의꿈인학자가되기위해나아갑니다손오공과훈련을하고있는성장한손오천손오공은이번에열리는천하제일무술대회에참가한다고합니다그때벌써부터날아다니는손오방과비델의딸팡이나타납니다사돈관계가돼버린오공과사탄진패쓴나때오라たちの誰かが勝ち残ったらあんたに優勝させてやっからさ네살인팡은간단히승리해버립니다다음은손오공과우부의대결손오공의무술대회에참가한이유는우부때문입니다긴장한우부때문에패드립을날리는손오공열받은우부의공격사실우부는10년전죽은마인부우의환생이었습니다잠재능력이엄청나보이는우부손오공은우부의집에같이가수행을시켜주기로결정합니다그렇게우부와떠나버리는손오공치치만불쌍하지또나우부오메가시교시대간백인나타라오라또뭐지도사이대잔뜻다시에오시오나강한녀석과싸우는게즐거운사이어인다운손오공이렇게드래곤볼 Z 는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